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걸어간 뒤 돌아오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사인을 드리면은 일어나셔가지고 저기 그 선까지 걸어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앉으시면 됩니다. 네. 11초 93초 걸리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국내 66세 노인 8만여 명을 분석했습니다. 검사 결과 10초가 넘으면 평균 4.1년 뒤 10초 이내인 노인보다 뇌손상, 언어 퇴화 같은 노인장애 위험이 1.6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길수록 다리 근육 힘이 약하단 건데 엉덩이뼈 골절 등 노인 안전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병상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병 위험까지 커집니다. 일어나 걷기 검사에서 20초를 넘으면 심근경색 위험은 1.4배, 사망 위험은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고관절 골절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것들이고 또는 뭐 심장이라든가 뇌졸중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오게 되면 뇌신경계 질환과도 관련이 깊었습니다. 일어나 걷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인은 치매 위험은 34%, 파킨슨병 위험은 28% 높았습니다. 뇌신경계에 병이 생기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반대로 다리 근육이 약할수록 뇌 퇴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다리 근육 힘을 키우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국내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2명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가 좋지만 무리가 된다면 앉았다 일어서기, 뒤꿈치 들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